첫 소식입니다. 이영훈 목사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21대 대표회장으로 공식 취임했습니다. 이 대표회장은 한국교회연합과 일치를 위해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섬기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김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한기총 대표회장직을 맡게 된 이영훈 목사는 취임 일성으로 한국교회의 영적 지도력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21대 대표회장으로서 한국교회의 머슴이 되어서 한국교회를 섬기며 한국교회가 더욱 성장 발전하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이 대표회장은 또 평양 대부흥운동과 같은 회개와 기도, 말씀, 성령운동이 한국교회에 일어나도록 하겠다며 통일 준비를 위한 시설 재건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슬람 확산, 동성애 합법화, 기독교 역사 바로 세우기, 저출산 문제 등 사회와 교회 현안 해결에도 힘쓸 방침입니다. 설교를 전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 목사는 희망의 리더십으로 한국교회를 이끌어줄 것을 이 대표회장에게 주문했습니다. 한국을 이끌어간 정신적인 리더십은 언제나 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희망의 지도력을 가진 지도자가 오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박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믿음을 가지게 하고 낙심하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게. 각계 인사들의 축하 메시지도 이어졌습니다.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는 책임이 막중한 시대에 부르심을 받게 된 것을 격려하고 축복한다며 한기총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취임식은 예년과 달리 간소하게 치러져 눈길을 끌었습니다. 호텔이나 컨벤션 센터 등에서 화려하게 진행하던 방식을 지양하고 행사 규모를 대폭 축소한 겁니다. 이로 인해 절약된 비용은 경찰관 희생자 및 부상자 자녀 장학금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구TV 뉴스 김민정입니다.